지난해 열차 궤도 이탈과 작업자 4명이 숨지는 등 철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안전부사장이 신설됩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무궁화호 열차 궤도 이탈을 포함해 세 차례의 궤도 이탈과 오봉역을 비롯한 4개 역에서 코레일 직원 4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이었던 지난 연말에도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 철교 위에서 2시간 동안 멈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도 사고는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였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하는 철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철도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합니다.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운전실 CCTV 설치 방안도 검토합니다. 철도 사고나 운행장애 때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09개 역에 흩어진 로컬 관제 기능을 통합합니다.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코레일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사실 한 세트로 묶여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 안전 사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력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철도 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진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해 오는 7월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